샬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지난 추석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고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또 힘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가을 말씀학교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로마서 8장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주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확신 네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유하라, 누려라, 힘내라, 확신하라. 오늘은 마지막 말씀 확신하라 입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확신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혹시 이 사진이 무엇을 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여성이 높은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빨간 헬멧도 쓰고 몸에는요 노란색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심조심 갑판 끝으로 다가가 아래를 이렇게 내다봅니다. 네, 바로 번지점프입니다. 번지점프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정이 어떠할까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왔는데 또 뛸까 말까 수백 번도 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점프! 뛰어내립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아찔하고 흥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확신 때문입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내가 뛰어내려도 이 줄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이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번지점프의 이 줄처럼 꽉 붙잡아주는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입니다. 그 줄이 어떤 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줄이 얼마나 튼튼하고 또 안전한지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한 줄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 세 줄로 꼬여 있습니다. 혹시 말씀 장식 카드를 연결했던 이 줄을 기억하십니까? 이 줄을요, 자세히 보면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과 흰색 그리고 파란색입니다. 이 색깔에도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의 삼겹줄, 그 첫 번째 줄은요, 붉은색,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붉은색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9월 첫째 주 자유하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립니다. 사랑의 삼겹줄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혹시 하나님 하면 어떤 색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흰색이 떠오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죄를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죄의 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둘째 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누려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됨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삼겹줄은요,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물과 바람으로 비유되는 성령님을 생각하면 저는 파란색이 떠오릅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몸이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삼겹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삼겹줄 안에는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견고한 사랑의 삼겹줄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줄 끊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함께 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울이 되어 질문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아래의 답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시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을 총정리하는 가슴 벅찬 고백이요 확신입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이나 생명, 존재의 두 단계에서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든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시간적 영역에서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공간적 영역에서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함께 부르는 합창이요 고백이요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녹아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9월 한 달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누립니다. 나는 성령님과 힘을 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